오늘따라 전자와 전공이 난리가 났군요.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신이 났어요. 아이 분위기 탁해졌잖아. 아이 분위기 좋았는데. 전자는 전화를 받습니다. 뭐? 전기 끊겼다고? 여기까지만 하라고? 하필 거의 다 왔는데 전기가 끊겨버리네요. 아, 어색한 기류가 흐르네요. 오늘도 만나지 못하는 전자와 전공, 그들의 사랑은 언제 성공할까요? 앞에 보신 영상은 영화 라라랜드의 한 장면입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두 커플의 풋풋한 감성이 인상 깊었던 영화죠.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는 OLED의 빛이 나는 원리도 결국 우리네 사랑 이야기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OLED의 빛이 나는 현상, 그러니까 발광 현상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전자와 전공, 이 두 에너지를 가진 입자가 만나서 두 입자가 가진 에너지만큼 내뿜으면 이 현상을 발광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것까지는 잘 아시겠죠? 전자는 음의 성질을 띠는 입자입니다. 그러면 전공은 이 반대의 전기적 성질, 그러니까 양의 성질을 띠는 입자겠죠. 여기까지 알면 사실 OLED에 대해서 더 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학위를 따고 연구를 하고 그럴 게 아니기 때문이죠. OLED 안에서 전기가 흐르면 전자와 전공이 만나서 빛이 난다. 이게 OLED의 발광 현상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시려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없겠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이 전자와 전공을 어떻게 만나게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와 전공이 만나려면 이 다섯 가지 조건들을 만족시키면 됩니다. 조건이 많죠. 그렇지만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 당연한 이야기들이란 걸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저번 편에 유기물은 전기가 흐르기 쉽지 않다는 걸 말씀드렸죠. OLED의 재료인 유기물은 우리의 몸과 같이 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탄소화합물은 금속과 같은 전기를 잘 흐르는 재료와는 다르게 전기를 잘 흐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유기물에 전기를 잘 흐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매우 얇게 만들면 되는 거죠. 너무나 얇다 보니까 전기를 가해주면 전자에 이동할 거리가 짧아지겠죠. 그러면 전자가 흐를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얇으냐? 너무 얇아서 잘 감이 안 잡히실 겁니다. 원자 10개 수준의 단위, 너무나 유명한 단위죠. 바로 나노미터 단위의 두께로 쌓아줘야 합니다. 이 나노미터는 10의 마이너스 9승이라는 단위인데 이거를 나열을 해보면 0.000000000 미터예요. 너무나 작은 단위라서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저도 이 단위가 얼마나 얇은 단위인지는 알고는 있어요. 근데 가늠이 잘 안 되는 건 여러분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엄청나게 얇은 두께로 유기물을 구성하게 되면 전기가 그나마 좀 흐른다.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여러 층을 쌓는 방법입니다. 유기물도 탄소와 질소 등의 원자를 어떻게 구조를 구성하냐에 따라서 성질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구조에서는 전기를 잘 흐르게 하는 구조, 어떤 구조에서는 발광을 잘 시키는 구조, 이런 식으로 성질이 다른 유기물들을 여러 층 쌓아서 말 그대로 분업을 시키는 겁니다. 세 번째, 양극과 음극이라는 두 전극 사이의 유기물들을 샌드위치 시킨다. 전자 전공이 서로 만나려고 출발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전자도 들어오고 계속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전자와 전공을 지속적으로 주입시켜 줄 수 있는 전극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네 번째, 전기, 그러니까 전압이 가해지기 시작하면 전자와 전공은 이제 서로 만나러 가기 시작합니다. 전자는 양극 방향으로 흘러가고 전공은 음극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죠. 라라랜드 두 주인공들처럼 말이죠.
마지막으로 주입된 전자와 전공이 드디어 만나게 되면 두 입자의 에너지 크기만큼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이 전자와 전공이 만난 커플의 이름을 엑시톤이라고 합니다. Excited Electron, 줄여서 엑시톤이라고 부르고요. 이 엑시톤에서 태어나는 녀석을 광자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 만들어진 광자가 OLED 밖으로 튀어나가서 우리 눈으로 들어오게 되면 아, OLED가 빛이 나고 있구나 라고 인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전자와 전공의 여행기였습니다. 여기까지 OLED를 이제 이해하신 분이라면 이제 슬슬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실 준비가 되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OLED 개론은 모두 다 떼신 거나 다름이 없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OLED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경험상 알고 있듯이 이 세상 일은 알면 쉽지만 모르면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OLED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10분 내외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내용들이 요양 수준의 지식이 되었지만 처음부터 쉬운 이야기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OLED가 있기까지 어떠한 사건들이 있어 왔나, OLED의 역사를 주제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힘들다, 힘들어. (웃음) 좋은 하루 되세요.